안녕하세요. 매입 6주일산 남자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일입니다. 나스닥은 좀 떨어지네요. 아까 전에 1.3% 정도 되더니 좀 떨어지고, 다우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게임스탑은 상당히 지금 떨어지네요. 아, 개미와 헤지펀드의 싸움에서, 아, 좀 밀리나요? 조금 밀리나 본데요. 개미들이. 과연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지 아주 궁금합니다. 오늘 S&P 500 PER은 37.97. 뭐, 그렇게, 아, 뭐야. 그렇게 지금 낮진 않죠. 오늘 보니까 이 핀비즈. 이거 보면은 전 맨날 이것만 봤거든요. 제가 핀비즈 그래도 유료로 구독하고 있는데 이것만 봤어요. 유료로 구독하면 좋은 게 이게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실시간으로 보려고 구독했었는데, 아니 이거 말고 이 핀비즈의 장점 중에 하나가 스크리너가 있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이거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치 지표들이나 지표들을 넣어서 종목을 검색하는 건데, 글씨가 작죠. 조금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요 위에 것들 요걸로 검색하는 건데, 뭐몇 개만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 이거는 이제 마켓 캡, 이거 이렇게 갖다 대면은 설명이 나오는데, 이게 우량, 뭐, 시가총액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나는 시가총액 큰 걸로 하면 좋으니까 메가 정도? 라지? 메가가 아무래도 좋겠죠. 메가는 한 38개 정도 되고, 그래도 많네요. 메가가. 그리고 그중에서 배당을 주는 애들, 요 디비던드 일드가 배당률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0% 이상이라도 주는 애들. 그러니까 24개 정도 나오네요. 메가 중에서, 이게, 배당을 주는 애들. 그러면서, 요 옆에 펀더멘탈을 누르면은 이제 가치 지표들이 나오는데, 뭐, PER, P 레이시오. 요거를 골라도 되고, 지금은 뭐 워낙 고평가들이니까, PEG 이거는 성장. 성장을 보는 건데, 이거는 좀 낮을수록 좋다고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 아래로. 없어요. 없어. 이렇게 하니까 없네요. 그럼 PEG 말고, PR로 한 20 아래. 20 언더. 누르면, 아, 이렇게 나오네. 인텔, JP 모간, 도요타, 호라이즌. 호라이즌이 지금 괜찮단 말이야? 메가 중에서. PR만 봐서는 저렇고, 뭐 이런 요걸로 볼까요? 부채 비율이죠. 부채 비율이, 어우, 이거 0.1은 너무 낮은 거지. 한 0.5 아래로 볼까요? 요 정도. 인텔은 부채 비율도 낮아요. 그러면서 주가도 괜찮고 PR도 낮고. ASML도 부채 비율이 여기 나오네요. PR.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인텔, 마스터카드가 49 PR이. 그러니까 좋긴 한데 메가 중에서도 여기서 뭐 했었더라? 지표를 뭐 했더라? 메가랑 배당을 주는데 그중에서도 PR이 낮은 건 인텔밖에 없네. 인텔 지금 55달러. 인텔을 사야 되나? 여기서는 인텔을 추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지표들을 넣으면 뭐 많아요. 페이아웃 레이시오도 넣을 수 있고, 순이익률이죠. 이건 영업이익률. 이거는 총매출 이익률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보는 거고, 이거는 ROI, ROE, ROA,
이것저것 있고 EPS 성장률 이걸 몇 프로로 잡을 거냐 이것저것 다 있는 것 같아요. 전 테크니컬은 별로 안 좋아해서 테크니컬은 근데 테크니컬도 공부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매질 평균선이 어디로 지나간다 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저거보다는 주로 이런 펀더멘탈이나 이런 걸로 보려고는 하는데 저는 제 맘대로 삽니다. 아무튼 오늘 인텔을 알려주네. 인텔이나 살까? 여기서 인텔이 지금 56. 아, 인텔이 저렴하단 말이야. 인텔 한번 그러면 재무제표나 좀 볼까요? 인텔이, 아이고야, 참 좋다. 인텔이 그래도 저력이 있는 회사인데, 얘네가 아직도 그 좀 힘들려나? 확 무너졌다가 여기 46까지 왔다가 한동안 힘들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갔죠. 배당 수익률은 2.5%예요. 꽤 괜찮아요. 배당 수익률 2.5%. 그리고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말이 많아요. 별로다, 좋다, 별로다 뭐 이렇게 말이 많고 뭐 저 사람들이 다 평가해 놨겠죠 뭐. 이거 쭉 보고 20년까지 이제 보는 거죠. 재무제표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거는 이제 손익계산서 내가 장사를 얼마나 잘했냐 물건 잘 팔았냐 총 매출 그로스 프로핏 33,000에서 43,000까지 쭉 올라갔고 TTM은 이제 올해 예상인 것 같은데 아닌가? 2020년 이거 실적인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얘네는 미래에 이제 많이 못 팔 거다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뭐 지금 뭐 장사 잘 되고 있고 잘 했고 여태까지는 물건은 돈은 현금은 빵빵하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얘 PR은 11 10년 놓고 보면 10년 동안 썩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썩 그렇게 재미 본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주식시장 빠지나? 말하는 사이에? 아니네, 다시 오르네. ETF로, 이 펀드다이닷컴도 이제 가격이 있어서 저는 이거 제일 기본으로 된 거 신청했습니다. 제일 저렴한 걸로. 저는 이 XLU랑 XLP 얘네들을 지금 메인으로 모으고 있는데 비중이 23% 28%예요. XLP, XLU를 오늘 좀 담을까? XLP도 64라서 괜찮고 XLP 이제 나 마이너스 구간이네. 보자. XLP 사야 되겠다 오늘. 저는 XLP 좋아합니다. XLP. 왜냐면은 XLP는 필수 소비재. 저는 필수 소비재가 좋더라고요. 얘도 그래서 좋아요. 중국 필수 소비재. 아, 얘나 살까? 중국 필수 소비재. 아, 얘 사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 못 참겠다. 중국 필수 소비재인데 얘는 좀 위험한 종목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안전한 종목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사는 이유는 중국이 이제 막 싸우고 있잖아요 미국이랑. 그래도 중국 사람들 필수로 소비해야 될 것들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모으고 있습니다. 요거를 시장가가 뭐지? LOC인가? 아, 그냥 지정가를 하던 대로 해야 되겠다. 4개 사면 144 정도 되니까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35.87. 오, 저렴하게 샀네. 140. 10달러 남으니까 개인 하나 사야 되겠다. 개인 요즘에도 저렴하죠? 10달러 안 넘었죠? 11. 개인 그러면 사야지. 개인.
개인. 개인도 마음 편하게 사기 좋은 종목 같아요. 하나.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10.23에 딱 사졌네요. 그래서 오늘은 CHIS 중국 필수 소비재 그리고 개인 이렇게 샀습니다. 개인은 리츠죠, 리츠. 월 배당 주는 리츠. 배당 수익률은 어마어마하죠. 개인 모르시는 분도 있으려나? 8.21%의 배당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지금 개인의 배당 수익률은. 그리고 원래 우상향하다가 최근에 완전 폭망해서 그렇지 나쁘지 않아요. 저는 잠깐 이거 CHIS는 뭐 모르는 분들 위해서 잠깐만 보면 얘는 중국 필수 소비재. 미국으로 치면 그 XLP랑 같은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면 요런 귀주 모태주 마우타이주죠. 이거밖에 몰라요. 이건가? 찡따오 맥주인가 이거? 이걸로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볼까? 안 나오는구나. 아무튼 요래요. 이렇게 들어있고 맥주가 술 회사가 좀 있네요. 중국은 술이 필수 소비재인가? 원래 술이 필수 소비재에 들어가나? 술은 사람들이 먹긴 먹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CHIS랑 개인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내일은 배당금 1월달 동안 받은 배당금 정리해봐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